데이빗 류시 의원이 다운타운 한복판에 지을 예정인 노숙자 쉘터 건립안에 또다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다운타운 지역의 한인들은 데이빗 류시 의원이 또다시 한인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부근인 윌셔와 후벅길 노숙자 쉘터 공청회는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탄산음료 규제 법안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16온스 이상의 컵은 판매를 금지하고 설탕이 함유된 음료는 경고 문구를 부착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LA 주택시장이 빠른 속도로 바이어 마켓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택 매물 건수가 지난해보다 30%나 급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이용해 베트남까지 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중국 단둥지역 호텔들에게는 경호조치가 발동됐습니다.